네, 안녕하십니까. 스프링을 사용한 챗GPT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할 이현재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릴 것은 스프링의 구조 및 챗GPT API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프링과 그 챗GPT API를 활용한 챗GPT 서비스 코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맨을 통해서 HTTP 질의 및 응답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필요한 사전 지식은 자바 및 스프링에 대한 기초 지식입니다. 네, 빈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HTTP 명령어 및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지식입니다. GET과 네, POST 그런 명령어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리고 또한 연결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면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쉬운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릴 2차 내용은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프링의 정의와 그다음에 특징, IOC와 TI, 그다음에 스프링의 구조,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 API,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질 세 번째로는 API 키 설정 및 제작한 챗GPT 기능 코드 리뷰,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스트맨을 통해서 HTTP 질의 및 답을 받는 과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대부분들은 스프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엄청 유명한 이제 백엔드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이란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 개발이 되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HTTP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정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서버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HTTP 요청 메시지를 파싱한 후 메서드를 확인하고, 이제 URL을 확인하고, 이제 컨텐츠 타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HTTP 메시지 바디 내용을 파싱한 후 저장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 여섯 개 과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이제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한 후 중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했던 것을 응답 메시지를 보내고 연결했던 것을 끊는 이런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했는데, 스프링이 들어오면서 딱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스프링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할때 맨날 라이브러리와 이제 비교를 하는데, 네, 라이브러리는 실행 흐름이 저에게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함수를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나의 부품, 중심이 나 있고 내가 부품을 가져와서 사용한다 그런 특징이지만, 프레임워크는 큰 실행 흐름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들이 부품이라는 것을 이거를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IOC는 객체의 생성 및 의존성 관리를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아닌 프레임워크 컨테이너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IOC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IOC 컨테이너란 객체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의존성을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담당하기 위해선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겠죠.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그런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DI는 Dependency Injective라고 의존성을 주입한다. 즉 프레임워크가 객체가 필요로 하는 의존 객체를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죠. 부품들이 전체 실행 흐름을 이제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다면 최고의 부품이 될수 있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 세터 주입, 생성자 주입,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주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성자 주입과 덜 중요한 이제 세터 주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생성자 주입입니다. 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메뉴 컨트롤러와
메뉴 서비스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메뉴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뉴 서비스라는 그 객체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뉴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닌, 컨트롤러가 불려질 때 자연스럽게 그 메뉴 서비스에 대해서 그 인스턴스가 주입이 되죠. 이 생성자를 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그 종속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드 주입입니다. 이 필드 주입을 설명드리기 전에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노테이션이란 자바 소스 코드에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 즉, 지금 any 서비스와 변수 any 서비스는 autowild라는 이제 데이터의 설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입이 필요해라는 이제 자동 주입 관련한 애노테이션이라고 간단하게 알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그 DI 방식이 많은데 뭘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생성자 주입을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로 안 되네 할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고 생성자 주입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좋은데 그 이유는 의존성 없이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하게 이제 강제로 합니다. 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데없이 이제 저장 공간을 날리는 그런 짓을 자동으로 막아주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널을 선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구조입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조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원래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디자인 패턴이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설계 기법이나 템플릿을 의미합니다. 여기 스프링 구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패턴은 MVC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먼저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담당합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뷰와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뷰, 컨트롤러, 모델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얘를 예시를 들어서 그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뷰에서 사용자가 뷰에다가 이현재라고 회원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풋이 이현재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함 이런 정보가 컨트롤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많은 기능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기능 중 회원가입을 찾고 그다음에 그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을 모델에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현재라는 회원을 넣고 업데이트 해준 후 그다음에 그걸 다시 뷰에도 업데이트를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뷰에 관한 프로그램은 하지 않을 겁니다. 뷰를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볼수 있고 컨트롤러와 모델을 백엔드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는 백엔드에 집중하고 뷰에 대한 역할은 포스트맨을 통해서 HTTP 요청, 그다음에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ChatGPT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ChatGPT라는 말이 유명해서 그냥 ChatGPT API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오픈 API입니다. 워낙 유명한 챗봇이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API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API란 애플리케이션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의 및 프로토콜 세트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외부에 존재하는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프로토콜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문자열을 통해서 전달해야 할 문자열을 넣고 그 뒤에는 이제 변수 파라미터가 들어오죠. 하지만 그런 구조를 저희가 따라가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똑같이 이제 API를 사용하실 때 그런 형식을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사용하면 그 서버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오류가 똑같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API든 그것의 형식을 잘 알고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API 기능 및 작동 방식은 먼저 백엔드 저희 프로그램에서 API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API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API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을 다시 저희 프로그램에 가져오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이제 백엔드가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챗GPT가 저 API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정말 유명하죠. 저희가 대학하면서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간단하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로 자연어 처리와 대화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질문에 대해 답변도 할수 있으며, 그다음에 정보 제공,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웹 기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의 프로젝트 또는 웹 서비스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물론 과제에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그냥 뭐 정적인 이제 그냥 웹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단 챗 GPT를 한 방울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잠재력이 엄청나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 기능인데 이것을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API가 존재하지만 가장 유용한 쓸 API 같아서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픈 API, 즉 챗 G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API는 오픈 AI에서 제공한 API입니다. 모델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또한 어떤 형식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모델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21일 기준으로는 폐지된 것도 있어서 챗GPT 3부터만 이제 아직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GPT 3, 3.5, 그다음에 3.5 터보, 그다음에 챗GPT 4, 챗GPT 4 터보 이렇게 있는데, 이 레거시 모델, 좀 그래도 오래된 모델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이제 챗GPT 3, 챗GPT 3.5고, 네, 뉴 모델은 그 외입니다. 이것을 구별해둔 이유는 이제 이것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 당연히 스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하지만 챗GPT API는 유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매우 저렴해서 저기 가격표를 보시면 이제 만 토큰당 0.5달러.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하면 이제 100달러 정도, 아니 100개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100번을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야 이제 0.5달러가 소모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또 월별 5달러를 이제 오픈AI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비싸지면 많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냥 싼 모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더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을 잘 알고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스프링이 무엇인지, 챗GPT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편에는 이제 진짜 실습, API 키를 설정하고 제작한 챗GPT, 제가 만든 이제 챗GPT 기능을 코드로 통해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